원고를 쓰시면 정말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는데, OSMU가 가능해요. OSMU가 뭐냐고요? 평범한 사람이 유튜버 되기 시리즈입니다. 줄여서 범인, 파워 유튜버 되기입니다. 오늘은 컨텐츠 기획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유튜브 영상 기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1인 지식 기업 TV 권문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유튜브 채널 기획을 같이 했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쪽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클릭을 해서 먼저 보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콘텐츠 기획은 어떻게 하는가예요. 뭐가 어렵다냐,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기획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6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주제, 두 번째는 타이밍, 세 번째는 컨셉, 네 번째는 키워드, 다섯 번째는 소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원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주제. 오늘은 내가 만든 영상의 주제는 무엇인가? 입니다. 뭘로 할까요? 옆에 텀블러가 있으니까 이 텀블러로 할까요? 이거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텀블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타이밍. 이 주제가 현재 시의적절한가예요. 사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그냥 보잖아요. 그냥 조회수만 많이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도 내가 지금 현재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 텀블러가 지금 현대 시점에서 시의적절한가? 얼마 전에 그 바닷거북 그 거북이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들어갔던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름이니까 친환경적인 텀블러를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럼 타이밍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컨셉. 그럼 이 텀블러를 리뷰 방식으로 할까? 아니면 플라스틱 사용을 좀 자제하자는 친환경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할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리뷰 방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텀블러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 생각해보세요. 텀블러가 있죠? 여름? 그럼 뭐 텀블러의 종류? 이거 스타벅스 텀블러거든요. 그럼 스타벅스, 친환경, 리뷰, 그리고 뭐 이거 비교해서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텀블러가 하나라서 비교는 못하겠지만 뭐 비교. 그리고 이게 몇 리터짜린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럼 몇 리터? 이게 리터를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불편한 점은 있는지 없는지, 그럼 장단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죠. 장단점. 그리고 원고를 쓰다 보면 더 많은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 이 텀블러는 단점이 있어요. 이 안쪽에 보시면, 이거 안쪽 열어서 보시면 굴곡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에서 굴곡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길잖아요. 그래서 음료가 아래쪽에 있으면 마실 때 어느 정도 각도를 해야 내 입에 들어올지 감이 안 와요. 차가운 음료를 먹다가 얼굴에 확 끼얹은 적도 있고요. 뜨거운 커피 믹스를 담았다가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혀랑 입천장을 다 홀라당 딘 적도 있어요. 확실히 길면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 넓으면 좋겠지만 또 넓으면 가방에 넣기가 불편하겠죠.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뒀다가 원고에 쓰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는 소스예요. 그러면 이 영상에 사용되는 소스는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가예요. 그럼 바닷거북 얘기를 할 테니까 코에 빨대가 들어가 있던 그 사진을 보여주면 더 좋겠죠. 영상이면 더 좋고요. 근데 가지고 오면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BGM을 깔고 싶어요. 그럼 편집할 때 밑에 들어갈 음악, 배경음악 그 분위기는 어떨까 고민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저는 바닷거북 사진은 뉴스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저작권 문제 분명히 있어요. 보통 이 정도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근데 큰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셔도 뭐 문제는 없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 싶으시면 사진을 뭐 이렇게 스케치처럼 보이게 하는 앱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재주가 있으시면 또 그리셔도 돼요. 예쁘게 그리시면 되죠 뭐. 아니면 꼭 사건에 대한 사진이 아니더라도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거북이를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음악은 보통 저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원고예요. 원고를 쓰시면 정말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는데 OSMU가 가능해요. OSMU가 뭐냐고요? 원소스 멀티 유저죠. 유튜브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중에 블로그 같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 촬영을 하고 나서 그거를 블로그에다 다시 올리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원고를 쓰시고 나면 유튜브 했던 것들을 그 원고를 그대로 갖고 가서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소스나 아니면 화면 캡처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술 강좌 같은 경우는 그냥 말로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말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다시 다 쳐요. 그러면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근데 어쨌든 원고를 작성하시면 여러분들이 다른데 사용할 수 있다. 원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하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원고를 작성해 볼까요? 보통 처음에는 오늘의 제목을 얘기를 하세요. 오늘의 제목 뭐예요? 스타벅스 텀블러 리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널명과 그리고 내 채널을 구독, 좋아요 요청을 하셔야 해요. 자기 채널명을 얘기하고 구독, 좋아요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할 때마다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원고에 안 써놓으면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원고에 꼭 쓰세요. 근데 제목을 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구독, 좋아요 요청을 얘기를 하냐면 제목을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독, 좋아요부터 나오면 좀 지루해해요. 그러니까 먼저 텀블러 리뷰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구독, 좋아요를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본론에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아까 기억하시죠? 키워드. 키워드 아까 써놨잖아요. 키워드를 잘 생각하시면 본론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들어가는 말은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키워드에 여름이란 게 있었죠? 그럼 저라면 대충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요즘 굉장히 덥죠. 열대야 때문에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굉장히 피곤해요. 에어컨이 있기는 한데 에어컨 바람 쐬면은 아침에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계속 사용하면은 오존층 파괴도 되잖아요. 제가 아까 그 친환경 키워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연 보호를 위해서 저는 사실 그 텀블러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텀블러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막 얘기를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훨씬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도 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바다 거북이나 아까 얘기했던 뭐 미세 플라스틱 얘기도 좀 하면 좋겠죠. 그런데 리뷰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언급만 하는 거지 길게 얘기를 하면 텀블러 리뷰를 보러 온 사람들은 아 진짜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죠. 그래서 텀블러 설명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어컨, 바다 거북,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은 다 승 부분이죠. 아까 그 장단점 얘기할 때 막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잖아요. 혀를 홀라당 디었다는 건 뭐 이런 정도 뭐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죠. 재미를 위해서 약간의 과장도 괜찮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기승전까지가 잘 마무리가 되겠죠. 마지막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때 바다 거북, 플라스틱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설명하고 장단점 위주로 큐레이션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채널명 얘기하고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채널 괜찮군 하고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을 누르게 되겠죠.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6가지 방법, 6가지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주제, 두 번째는 타이밍, 그리고 컨셉, 키워드, 소스, 마지막으로 원고.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촬영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1인 지식 기업 TV 권문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말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